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월 2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부성입니다. 네, 장부사장님. 일단 네. 지금 자료를 계속 만들고 계세요. 그거 마무리를 하시고요. 네네. 제가 오프닝 때 방금 네. 전 30분 전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느꼈던 시장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계속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내용 쭉 얘기했으니까 괜찮네. 연준 성명서 뭐 힘들지만 우리가 아는 내용이야. 근데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자. 또 매야 이러면서 엄청 또 매도세가 급격하게 나왔다가 정신을 차린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아는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 다 반영된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네. 이게 아는 내용인데 시장은 더 비둘기적인 내용을 요구한 것 같아요. 아니 이미 매로 가 있는데 너무 또 큰 기대 아닙니까? 좀 큰 기대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지금은 자비가 없는 시장이다. 제 표현상으로 치게 되면 실적이 없다. 조금만 없어도 주가가 빠지거나 오늘 그렇죠. 멘트도 살짝 멘트가 어긋나는데 바로 시장이 빠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제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잠 못 잔 표정. 예. 안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장비디아 삼촌 웃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웃겠습니다. 예. 예. 뭐 웃음이 안 나죠. 웃음이 예. 안 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시장 안 좋다고 인상 쓰고 있는다고 시장이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우리가 찡그리고 있는 것보다 웃으면은 건강이라도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신을 좀 예. 속여가면서 예. 건강을 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정말 밤사이에 급변하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 쭉 확인해 볼 텐데 잠시 후 장부사장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밤에도 열일하시고 오늘도 아침에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아유 참. 이분이 네. 힘드실 거예요. 미래세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또 다양한 이슈 예, 미국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은 오늘 내일까지는 줌입니다. 예, 줌으로 네. 연결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보급하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함께 또 월가 이야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을 일단 주제로 네.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죠. 제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이 하락 반전했다. 나스닥만 강보합 마감했는데요. 네. 이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올라간 것도 아니고. 0.02% 해서 파월의 기자회견 전까지는 시장이 플러스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멘트한 이후에 급격하게 빠지는 흐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 이후에는 별게 없습니다. 그냥 뻔히 아는 내용인데 몇 마디가 추가가 되면서 네. 장이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0.02% 플러스입니다. 어쨌거나 플러스입니다. 이게 어디예요? 저는 이게 그래도 그냥 파란불 본 게 좋아요. 네.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0.2가 아니고 0.0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S&P 500이 0.15%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38% 마이너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딱 2시 반 이후에 미국 동부 시간입니다. 빠지는 모습이 확연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숙면을 취해야 할 시기에 이제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한 3시쯤에 자동으로 기상했습니다. 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뭔지 뭔가 찜찜한 느낌. 근데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때는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건 별로 염려할 필요가 아니고 물론 이제 파월의 기장이 전이었으니까 약간 안도하면 다 잤는데 네. 눈뜨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이따가 우리 김석환 연구원의 말을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3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누구나 전망하는 것처럼 똑같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축은 금리 인상 이후에 단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같이 여러분들 아마 시장 전망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다. 바로 이 멘트. 그러니까 보면 항상 그 파월의 단어 하나하나에 네. 굉장히 시장은 요동을 치잖아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상당한 여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할 거. 근데 이제 약간의 그 네 번이 아니고 더 많은 폭으로 더 자주 올릴 수 있다고 시장은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솔직한 얘기로 말을 정말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저처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하면서 뭔가 이 말에 내가 다음 행동할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말 속에 있는 이 룸이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시장은 판단한 거죠. 근데 저는요 이미 그 파월 의장이 예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단기적인 거다. 예, 지나갈 그렇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
틀렸잖아요. 틀렸죠. 다시 말을 이후에 취소했죠. 예. 예, 발언에 좀 저는 그 신빙성이 그다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이제 시장이 이 부분을 크게 받아들이면서요. 아,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데 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딱 두시네요. 갑자기 10년물 국채 금리가 탁 뛰어오릅니다. 1.78%에서 1.85%까지 네. 아주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야 금리 큰일 났다. 다시 한번 크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약간의 공포가 시장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바로 진짜 말 한마디에 크게 요동친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아니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통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나타나면 네. 나스닥 시장이 좀 휘청이 있곤 하잖아요. 근데 또 예. 어제는 보면 반등을 나스닥이 제일 강하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강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네. 어우, 강해요. 자, 예, 빠르게 상승폭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우가 1.51% 고점까지 갔다가 네. -0.38%까지 빠졌고요. S&P 500은 2.2%까지 올랐다가 0.15%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3.4에서 3.4%입니다. 어제 고점이. 이렇게 보니까 예. 또 나스닥이 제일 예. 많이 그런데 힘들었네요. 0.02%로 거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안타깝죠 이런 거 보면. 예. 사실 이제 우리 여동원 앵커 지난 말씀처럼 뭔가 네. 줬다가 뺏는 느낌? 주지 말든지. 예. 주지 말든지. 기대를 하지 말든지. 예. 하면서 빠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네. 테슬라가 시장 방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EPS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EPS 전망이 2.36, 2.5가 나와서 잘 나왔고요. 네. 매출 또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네. 순이익은요. 전년 동기 대비 760%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아니, 정말 놀라운 실적 보였죠. 760%. 와. 예. 그만큼 혹시 작년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 나오고 있는데. 않았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회사가 얘기했던 공급망 이슈 때문에 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생산이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차를 못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전망을 낮춘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제조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에 발목을 잡고 또 주가를 고꾸라지게 만드는 원인이 맞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언제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멘트를 보면서 야 테슬라가 좀 이제는 솔직해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는 멘트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그때 확인한 바로는 지금으로부터 30분 전입니다. 네. 3.8%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혹시 여돈 앵커 지금 현재 실시간 시세 한번 확인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할게요. 좀 예, 비교. 아 제가 보기에는 그 하락폭을 약간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네. 얼마나 줄여나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 예. 조금 줄였어요. 예, 얼마입니까? 1.96 퍼센트 하락한 $919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8에서 1.9면 네, 반을 줄였습니다. 반을. 그러니까 예. 이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공급망 이슈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연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그랬고 테슬라도 워낙에 이제 팬층이 두터운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예, 네. 살 수 있는 그런 네. 시기가 오면 또 밀어서 사지 않을까 네, 말씀드리는 그렇습니다. 순간 주가가 조금 더 다시 또 밀려서 네. 2%대 하락세. 아, 2%대 아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도 하락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네. 맵을 빠르게 보고 오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1번 마이크로소프트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컨퍼런스 콜 때 성장한다 우리는 예, 뭐 안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소폭 성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번은 엔비디아가 말이죠. 6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7일째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반도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면 되고 3번 AT&T가 8.9%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왜요? 실적이 좀 안 나왔고요. 아니, 이제 잘 나왔는데 성장을 낮추는 모습, 전망을 낮추는 그런 모습. 근데 어차피 통신 회사의 기업들의 성장은 지금 지연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또 이 교수님하고 확인했었던 그 배당 관련한 기술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빠지게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수급에 네, 아무래도 관련돼 있고 빠지니까. 예, 그만큼 약간 복합적으로 악재가 겹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성장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네. 주가 급락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대부분 보유하지 않으니까
금융주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4번. 네. 근데 5번은요. 모더나가 말이죠. 8일 연속 주가 빠지고 9일째 가까스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오른 데는 뭔가 반전시킬 만한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모더나가 빠지는 거가 물론 보유한 분들은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만큼 오미크론이 중증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도이치뱅크가 매도해서 보유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요. 아, 이 정도 빠지면 사야지라는 의견을 내면서 주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른 것도 이제 네. 많이 보이지만 코스트코 주가 오른 게 또 보이네요. 아, 코스트코가 또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네. 보여주면서 왜냐면 이게 코스트코도 가시면 일부 품목이 안 보입니다. 물건이 안 보여요. 살 수가 없다. 예, 근데 이제 주가 빠지다가 오랜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시 한번 보이시면 테슬라가 2.07%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예, 장 끝나고 시장에 나와서 하락 반전한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테슬라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내일은 예. 애플이죠. 아, 왜요? 내일 애플입니다. 내일 왜 애플인데 한숨이시세요? 애플인데 지금 이제 가장 큰 형님 아닙니까? 네. 긴장을 많이 하는 걸로. 아, 제가 타는 게 아니고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데 예, 큰 형님 한번 해주는 걸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확 이끌려면은 사실 뭐 당연히 이번 분기는 좋겠지만 이게 중국에서 또 뭐 판매가 줄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코멘트와 함께 약간 또 약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동안에도 쭉 약한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애플은 이렇게 봅니다. 애플은 만약에 이제 공급망 이슈에 따른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애플폰을 그러면 지금 당장 구입을 해야 되는데 안 살 거냐 한다 그러면 없으면 기다리죠. 예, 기다린다는 대부분이. 어떤 그런 이제 지연시키겠다 아니면 좀 늦게 사겠다는 그런 워낙 네. 의견이 많다 보니까 잘 넘어갈 거로 보이고 있고요. 애플은 딱 떨어지는 게 애플 아이폰에 대한 상당 대수가 딱 나오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웬만하면 잘 나올 거로 보이고 있고 예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좋게 보고 있지만 내일 가봐야 되겠다.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은 네.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되는 시장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맞습니다. 그런 악재를 받아들이고 아,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바닥에 깔고 가야지 네. 충격을 좀 덜 하지 네. 너무 기대하면은 맞습니다. 뚝 떨어지면 그래서 좀 크죠. 댓글에 지금 뭐 네. 800슬라가 올라오고 있는데 900달러를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팔자를 보지 않는 그런 좀 상황을 다시 한번 예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네. 아시겠지만 성장을 많이 필요한 기업들 특히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쭉 얘기했지만 뭐 비싼 기업, 네. 적자 기업, 작은 기업, 꿈의 기업들 워낙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좀 뭐랄까 시간을 더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S&P500 편입이 됐죠. 네. 실적이 있는 기업인데 달리 얘기하면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네. 보니까 하락폭이 컸다는 거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 조만간 반등할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좀 더 딥한 이야기는 네. 잠시 후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오전 6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또 미국 주식만 전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네, 평균 네. 수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신다는. 네, 이번 주는 네. 거의 뭐 1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겠습니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1시간 하면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쫓겨날
뻔할 것 같습니다. 가정의 네. 평화를 위해서 시장이 좀 좋아져야 네. 좀 더 부자 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평일 외에는 주말에는 열심히 아, 그렇습니다. 네. 양육에 힘쓰는 걸로 육아하시느라 육아해야죠. 네. 열심히 우리 모두 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을 보면 열심히 사는 우리들에게 좀 찬물을 자꾸 끼얹는 것 같아서 걱정이 네. 되는데 밤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긴 했지만 네. 그래도 역시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했던 그쵸.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방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시장 예상은 뛰어넘었던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시간 내에서는 빠지고 있다는 건 이미 다 확인하셨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닝스 콜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화면을 통해서 좀 보시도록 하시죠. 지난 밤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FOMC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밝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저는 기대했던 부분이 최근 그 증시 변동성에 대한 좀 코멘트. 네. 그러니까 실제 월가에서도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했었냐면 여기에 대한 좀 줄타기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그 4시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떴다가 예. 그리고 나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30분의 천국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하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빠지는 예. 모습들이 없고 이제 특히나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양적 긴축과 관련한 원래 이제 보통 두 장의 성명서가 있거든요. 이제 뒤에 준비를 했는데 네.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예. 하고 두 장의 성명서 외에 별도의 성명서를 한 장 더 냈습니다. 네, 양적 긴축과 관련한 성명서를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오는 중에 좀 증시가 좀 더 변동성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닝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뒤에서 몇 개 기업들은 좀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 네, 준비했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일단 동결하긴 했지만 일단 향후 회의에서 올릴 시그널은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어제 뭐 선물은 그렇게 됐지만 이제 장중 반락했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 중에 그 미국의 12월 상품 무역 그 수지가 나왔는데 원래는 그 978억 달러 적자보다 좀 더 줄어들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연말과 연말 쇼핑이라든지 이런 상품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나면서 적자 폭이 좀 더 확대가 됐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 판매와 관련한 지표도 일단은 뭐 나쁘게 나오진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FOMC 관련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성명서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3월 달에 이제 금리 올릴 거야. 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다음 회의를 의미하거든요. 3월 달에 금리 올릴 거야. 라고 얘기했고, 뭐 여전히 오미크론과 아까 코로나 관련한 바이러스 우려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뭐 얘기한 부분들이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계속해서 2% 상회하고 있고, 고용시장 정말 강해. 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금리 올린다라고 해서 고용시장 그렇게 크게 침해될 것 같지 않아. 네, 둔화될 것 같지 않아 라고 파월 그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지금 3월 FOMC 회의 같은 경우가 15, 16일 날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테이퍼링을 종료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죠. 2말 3초에 테이퍼링을 끝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해 또 새롭게 연준 의원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정도로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별도의 네. 한 장의 이제 성명서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나 그런 부분들은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보통 제가 양적 긴축과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축소하는 과정은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그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네, 재투자를 안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거기에 대해 좀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성명서는 이렇게 그냥 다 우리가 예상한 정도인데 네. 아, 시장은 왜 이렇게 그냥 막 다 상승률을 반납하고 하여간 진짜 어려웠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한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과 좀 더 시장이 약간 좀 저는
계속 엊그저께부터 톤다운 관련한 얘기를 했던 게 시장이 약간 좀 프렌들리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워낙 1월 달에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국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장과 소통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데 대한 코멘트는 없었다. 시장 친화적인 반응 네, 전혀 그런 건 전혀 없었다. 뭔가 우리를 달래는 네. 만한 달래는 만한 코멘트가 없었다. 네. 아, 다소 조금 뭔가 이분이 원래 냉정합니다. 이분이. 주식 안 하시나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한 부분들을 뭐 말씀드려 보면 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리 인상, 적금리 인상을 한 이후 시점부터 그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시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또 됐죠. 이제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간밤에 보면 유가가 이제 최초로 90달러 돌파를 했어요. 이제 정말 100달러 시대 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지정학적 이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망해가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통화라든지 우리가 주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RT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고점 대비 30% 가까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루블화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올라갔는데 왜 -12%야? 라고 했을 때 루블화 가치, 루블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 대비 평가 절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블 가치가 1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도 살기 정말 빡빡해지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제 유럽에 직접적으로 에너지 중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시점에서는 이렇게 보시면은 천연가스 가격도 좀 급등락하는 뭐 국면들이 좀 있더라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지정학적 요인도 있긴 하지만 수요 측 요인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네, 수요가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그렇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도 올라오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다. 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석유 재고량이나 비축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중반 정도로 가면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한 부분의 우려 또 있는 점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브렌트유 하고 이제 북해에서 나온 브렌트유와 이제 WTI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두 개를 보는데 일단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찍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그 에너지 섹터에 대한 움직임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엔 이제 내년 올 중반까지는 충분히 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중반 이후부터는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일단 그 기저 효과가 좀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뭐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그려진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일단 올해 에너지주도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프리가 150을 얘기했거든요. 배럴당. 그때 진짜 콧방귀 남겼거든요. 미쳤나 봐. 미쳤다고요? 근데 아니 근데 만약에 90이라는 숫자를 보고 나서 네. 봤더니 현실성 그거에 왜냐 100달러는 거의 근접해 있고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 같아요. 게다가 지금 또 전쟁 키워드가 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급에 분명한 차질이 좀 빚어질 그렇죠. 거라는 우려가 생겨서 유가 아부다비 쪽도 또 안 좋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네, 뭐 최근에 그쪽에서 네. 이제 국제적인 내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정학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유가까지 올라와서 진짜 삶이 퍽퍽해지는 게 아닌가? 인플레이션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러면 금리 올려도 잘 안 그렇죠. 잡히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올해 그 연준이 뭐 역사적으로도 쉬운 적은 없긴 했었지만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해 네 특히나 더 어려운 것 같다. 이제 만약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수만 없다라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아직 이 억누르고 있는 가장 큰
돌이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지금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도 잡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두창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 연준의 타이밍과 그 정책 간의 균형 감각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다. 네,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제 화면을 좀 통해서 네. 보시면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계속 좀 보여드리고 있는 장표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이제 러셀 2000 지수, 뭐 중소형 지수, 뭐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우리가 보통 이렇게 3개, 4개 정도를 이제 대표적인 지수 움직임이라고 보는데 경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가장 민감한 게 바로 이 중소형주 러셀 2000 지수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네. 이게 지금 200일 경기 그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 선행 지수와 네, 상당히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있더라. 그럼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 미국 3대 지수가 이때까지는 잘 올라왔었는데 잘 올라왔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렇죠. 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추세가 둔화가 되고 있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방향성을 탐색한다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서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장부상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성장주이긴 성장주인데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또 그런 또 중소형주였던 예, 그런 그렇죠. 성장주들이 특히나 더 때려 맞았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돈을 잘 버는 성장주 우리가 뭐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빵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가도 뭐 같이 좀 밀려 내려오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덜 타격을 받고 있고 그래도 이쪽은 비빌 언덕은 있다. 네, 비빌 언덕은 있다. 비빌 언덕 있죠. 돈을 일단 잘 벌고 있고 계속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의 성장 또는 어떤 그 산업을 리드하는 회사로서 또는 뭐 그 기업으로서 계속 가고 있는 부분들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빅테크 메가기업들에 대한 시각은 뭐 긍정적으로 일단 유지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지금은 그런 개별 기업의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이슈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만 약간 좀 제거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뭐 보유하고 있는 개별 기업이든 또는 테마 ETF든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좀 리바운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부터 시나리오는 계속 그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적어도 오늘 좀 약간 파월이 파월 의장이 좀 톤다운된 얘기 좀 시장이 프렌들리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길 그렇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빠르게 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투자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판단도 좀 미리미리 세워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게 문제는 이러한 3대 지수가 이런 모양으로 가는 게 이제 위험한 거니까 네, 요거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네, 조심할 필요가 있다 네.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200일선이 이렇게 이탈이 되는 네. 경우가 종종 네. 있었잖아요. 좀 종종 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회복을 언제 얼만큼의 기간에 걸쳐서 하는가도 궁금할 텐데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던 것은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간다라고 하면 한 1분기 정도에 그러니까 3월 FOMC 회의 이후 전까지 전후로 해서는 네. 좀 회복될 만약에 이번에 회의에서 좀 톤 다운이 되고 좀 뭐 지금 어느 정도 좀 어지러운 국면들이 좀 정리가 되는 시점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예상이나 시나리오는 지금 제거가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어땠을까라고 좀 화면을 한번 통해 보시면 일단 2011년 이후의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긴 했지만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2019년에 내놓은 자료이긴 하지만 1946년 이후에 S&P 500의 등락률을 기준으로 가지고 한번
봤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연초 이후에 대략 한 15%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이니까 한 10에서 20% 정도의 하락을 이제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주기가 한 2.5년 정도 된다라고 본다면 딱 어느 정도 지금 맞는 시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 회복하는 시간은 여기 말씀드렸던 이 3개월과 4개월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이 체감은 정말 큽니다. 그죠. 너무 커요. 네, 그리고 특히나 1~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1~2주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장중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제 고가에서 저가의 움직임들이 얼마만의 변동폭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S&P 500 기준으로 월 평균이거든요. 네, 월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 이 2020년 3월 글로벌 팬데믹 국면에 들어갔을 때 보면 이게 지금 거의 한 1200% 정도 되는 상황이에요. 1200%가 아니라 1200포인트. 그러니까 2020년 3월달에는 매일 장중에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200포인트 정도였다. 평균적으로.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었던지 아시죠? 네. 뭐 보시면은 이때였단 말이죠. 네, 이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 시장의 평균치는 대략 한 36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네. 360포인트도 뭐 보면은 상당히 크게 그렇죠. 느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한 1%에서 1.5% 내외 정도가 되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 그러니까 장중 변동폭이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럼 이번 주는 어떠냐? 이번 주 일단 오늘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니까 24, 25일 이 영업일 이번 주 월화 거래일만 기준으로 보면 이 수준이 지금 2020년 3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월달 매주 지금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1월 상반월보다는 최근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들어왔을 때 체감이 거의 뭐 1년 이상의 그런 네. 변동성을 좀 겪으면서 그럼 상당히 체감적으로 힘든 지금 시간들이 좀 계속되고 있고 그때 장구 사장님께서 엊그저께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진행자분께서 그럼 지금 손절을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러니까 1월 초쯤에,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에 그때 빠르게 대응을 했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이 짧은 한 7, 8 영업일 동안에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졌단 말이죠. 네, 엄청나게 커졌다 보니까 이제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예, 그렇죠. 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세포상 마르시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크게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여기서 그러면 올해 어떤 기업들이 좋은 흐름들을 보였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 네, 어떤 기업들이 좋았을까? 네. 일단은 에너지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제일 좋았다. 근데 에너지는 저희가 뭐 부르짖어도 네. 그리고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크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100달러를 코앞에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에너지는 빼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를 지금 접근한다 가능하시겠어요? 유가가 마이너스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 네. 맞다. 일단 좋은 거에 그 상승 폭이 과연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별 종목 단으로 접근하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ETF 단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시는 것도 근데 다만 그 워낙 이제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의 성격이 화끈하셔가지고 네. 3배짜리 사실 특히나 네. 그 3배짜리 특히 1월달에 장중 특히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그 미국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에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뭐 지금 한 1주 2주 사이 아까 말씀드렸던 7, 8 영업일밖에 안 됐단 말이죠. 네. 이 사이에 지금 거의 적게는 30% 많게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거의 뭐 쇼크 수준에 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제발 그 세 배짜리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말고. 있을 것 같고 또 한 배 이렇게 한 두 배 정도 짜리 정도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다면 두 배나 세 배나 뭔 차이야? 뭐 이렇게 또 질문 주실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그거는 개인의 그 투자의 경험과 노하우에 좀 맞춰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에너지웨이 그럼 어떤 애들이 좋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경제 재개 관련한 쪽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경제 재개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뭐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 경기 소비자나 산업재 쪽에 보시면 아까 보셨던 뭐 라스베이거스 센저라든지 뭐 최근에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주가 낙폭이 크긴 했지만은 미국 월간의 주요 IB들 쪽에서는 계속 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하나는 그 스포츠 베팅 업체인 드래프트 킹스 같은 경우가 어제 상당히 괜찮은 주가의 움직임들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기 소비재 쪽 내에 테슬라라든지 GM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이 좀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위축되었던 업종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어제 그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물론 안 좋게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잉이 하고 있는 뭐 드림라이너 787 드림라이너 이런 것들이 생산이 좀 지연이 되면서 계속 거기에 관련한 이제 비용들이 좀 많이 부과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앞에 준비했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제 밤 이제 새벽에 나온 내용이고 보시면은 뭐 지금 비용이 상당히 커져 가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뭐 737이라든지 787 이런 거 있는데 이게 지금 생산 캐파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단 이렇게 손실이 잡히긴 했었지만은 캐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좀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네. 긍정적으로 좀 잡혀보고 있어서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하지만 이쪽 산업재 쪽에서 항공 관련한 기업들의 그 전망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해도 퍼포먼스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쪽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해도 사상 최고가 오르는 종목들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안 들고 있는 종목군에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정말 귀에 모시 박히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건강한 상태인지를 한번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기가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미래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동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쯤이면은 안 보게 될까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영원히 보실 것 같습니다. 영원히. 왜냐하면 그것은 주식 투자의 생리거든요. 다만 변동성이 크냐 작냐의 문제인데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것이 팩트죠. 특히 지난 주말부터 극대화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첫날은 1100포인트에서부터 반등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새벽이죠. 800포인트에서 뭐 반등했다면 오늘은 반대로 그림에서 보듯이 저 위가 상당히 500포인트 플러스였습니다. 다우지수가요. 그런 것들이 아래로 보면 마이너스 300까지 갔었기 때문에 거의 오늘도 위아래로 800포인트가 움직였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없어지진 않으나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고 방향성이 오늘 좀 아쉽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렸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막판에 위로 좀 올라가면서 끝나갔기 때문에 시장이 나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아, 이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파월 때문이죠. 파월. 뭐 파월이라고 뭐 굳이 얘기하면 예. 그 앞선 그림에서 보였지만 예. 어느 순간 오후장 중반부터 쭉 내려가는 예. 모습이었는데 이게 보신 분이 계시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꼭 일어나서 다 봤거든요. 오. 저희가 일하는 방송에서 그걸 또 그 동시동행했기 때문에 다 봤는데 문제는 실제로 보면 연준의 발표이 나왔을 때까지는 주가도 올랐어요. 그래서 딱 그 컨퍼런스 시작할 때까지 올랐었는데 중간에 몇 마디가 나면서 주가 훅 내려갔는데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연준의 뭐 그 의사록에 뭐 문장이 들어가고 빠지고 이거의 의미,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체 대책의 얘기는 오늘 또 3% 시간에 정규 시간에 많이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더 학식이 풍부하고 지식 있게 어떤 게이지가 높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들으시겠고요. 제 수준에서 제가 수준에서 오늘 연준의 의사록과 연준의 이후에서의 파월 의장의 말을 딱 세 문장으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를 올릴 만한 적절한 시기가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곧 다가온다는 것은 다음 달은 없기 때문에 3월에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장이죠. Quite a bit of room이란 말인데 이 딱 네 단어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quite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오늘도 얘기했지만 연준의 역할은 딱 두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완전 고용과 하나는 저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인데 아시다시피 7%가 넘는 엄청나게 지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있고요.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 5% 아래 들어있는 거나 사실이거든요. 다만 사람을 못 뽑아서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 고용인데 그러다 보니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화이트 빚이라만 두 번째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세 번째 대차대조표 축소의 계획도 기존과 마찬가지 충분히 사전에 설명할 것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때문에 훅 떨어졌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면서 다시 좀 안도하고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좀 그나마 반등 시도를 하면서 끝난 하루가 되겠고요. 그의 결과치로 나오는 건 뭐냐? 금리에 상승했다는 거죠. 금리가 오늘 1.8485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최근에 또 1.7475까지 내려갔던 것이 단박에 1.75 수준까지 올라간 거. 이것은 결국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기정사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ME Fed Watch의 결과로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다음 화면인데요. CME Fed Watch에 보면 제가 어저께 그저께 보여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네 번째 것, 즉 기준금리가 연말입니다. 연말에. 연말에 기준금리가 1에서 1.25가 제일 많았던 수치인데요. 오늘로서요. 1.25에서 1.5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 확률상 보면 올해 금리는 5번 올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달러가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뭐 3번 얘기했다가 4번 갔다가 이제 5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격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달러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네, 맞습니다. 그것을 결국 미국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결국은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에 또 한 측은 뭐 잠시에도 얘기 나올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지정학적 위협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물론 오늘 금가격은 약간 내렸지만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수준에서 현재 여러분들의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서 미국 달러를 캐시로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행복한 분입니다. 아주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을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외에 모든 웬만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도 안 좋죠. 미국 기업들도 미국 달러가 올라가는데 가격 경쟁력 부담 때문에 웬만하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미국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것 자체는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 발표한 자, 기업들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어떻게 보셨어요? 테슬라. 아유 테슬라는 또 뭡니까? 아니 테슬라. 테슬라를 믿었는데 네. 이게 또 실적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적 잘 나왔고 지금 네. 시간에도 상당히 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회사다라는 거는 어느 회사나 실적 발표, 어닝 그 자체의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는 매달 자동차 매달 판매 실적을 다 발표합니다. 그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이 마진율 같은 거가 더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또 한번 깜짝 놀랄 마진율을 보여줬습니다. 마진율이 전분기가 26.6도 무서운 건데요. 27.4%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요. 네. 아니면 GM이나 포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도요대 네. 마진율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10% 아닌가요? 이런 마진율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해외 북미는 매장 자체를 아예 다 없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들이 광고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런 것에 의미가 있어 보이겠고요. 여튼 테슬라도 오늘 시장의 주가 그 어닝에 대한 발표가 나오자마자는 또 3-4% 정도 빠졌다가요. 3% 정도 빠졌다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도 오늘 이거 역시도 플러스 보합까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도 제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잠시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런 실적 발표 나오고 컨퍼런스 콜 나오기 전까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무시하시라고 말씀드렸 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좀 더 명확한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여도원님께서 지금 실시간 테슬라 시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오프닝 때 한 2%대 하락한다고 애프터마켓 얘기 드렸는데 지금은 다시 소폭 상승 전환하면서 $940 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저희가 이제 7시 반에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간밤에 상승을 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 거의 4%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주춤하면서 뭐 2.8%로 마감됐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4% 시간에 할 때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좀 더 기다렸으라 그 움직임에 빨리 매매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을 보면 회도 다시 한번 정리해놨지만 10개의 사업 분야가 2분기 연속으로 모두 플러스 났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5분기 연속입니다. 여기 5분기 연속은 기대 이상치의 어닝 가이던스를 어저께까지 또 발표된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월가의 컨센서스가 481억 달러였는데요. 그보다 넘는 485에서 493달러를 발표했고요. 억 달러죠. 메타버스에 대한 청사진, 그것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등등을 이용한 겁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을 피력한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분들은 야 그거 무슨 가이던스 매번 좋게 얘기하냐라고 혹시 또 댓글 달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얘기하고 있지만 얘가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어닝 가이던스와 해외 기업들의 어닝 가이던스는 완전히 천양지차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이던스가 해외 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수적으로 발표하는 게 상례입니다. 상례.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장밋빛과는 약간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높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5분기 연속이었는데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느냐? 그 전에 5분기 연속하기 전에는 어땠냐면요. 그 전에 2년 동안 보면 8번 중에 6번이나 보수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일반적인데 5분기 연속 긍정적으로 한 것은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선 이제 실적 나오고 나서요. 핵심 분야에 대한 고속 성장을 재확인했다거나 두 자릿대의 성장의 가능성 그러면서 여전히 빅테크, 메가캡, 초대형 성장주 중에서도 탑픽을 여전히 제시하고 있겠고요. 이거 투자 의견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한 곳이 중립을 전부 다 31군데가 매수기이기 때문에 의견을 바꾼 것은 없겠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4군데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것은 역시 시티그룹에서 376에서 386까지 올린 것이 되겠고요. 크레딧 스위스는 여전히 400달러를 재확인한 것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평균이 354달러까지 올라갔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우리가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뭐 이 전망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또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 확인해 봤습니다. 교수님이 작성하신 이 문서 자체가 파워포인트 아닙니까 교수님?
저 파워포인트에 네.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 365 없으면 일을 못 하고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화 부사장님 그럼 많은 분들 아마 쓰실 것 같아요. 비서가 해주잖아요. 비서요. 네. 저희도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비조의 회사 가치가 2조 달러짜리 비서를 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네, 시장의 또 이제 흔들림,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한 그 뭐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해서 이 부분이 다양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뭐 상품 가격에도 그렇고. 여기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좀 그래서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전혀 이 부분은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오늘 그 그런 질문이 판 나왔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을 주식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연준에서 다시 한 번은 명확히 해줬다는 게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엊그저께 저한테 여도원님께서 이런 거에 대해 우려감 어떻게 시장 악영향이 있을까 같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또 이 자료를 또 우연히 찾아서 네. 공유해드리겠는데요. 그건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다양한 또 사태를 포함했던 그런 주식시장 외적 요인으로 주가가 크게 외적 요인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맞췄다는 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당연히 러시아 이런 것도 악재가 되겠는데요. 1940년 이후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40년이니까 태평양 전쟁부터 시작합니다. 이 표가요. 그걸 보면 한국전쟁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건 발생이 딱 터지나 평균 1.1%가 하락했고요. 최대 6%까지 하락했던 것이 과거의 상례입니다. 만약 이런 진짜 큰일이 터지면 하락기간은 평균 22일이었고요. 회복 기한은 50일이었기 때문에 첫 한 달 정도는 좀 마이너스 나는 게 평균이었고 그리고 평균 두 달 정도만 해소됐다는 것이 과거의 상례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직접 보시면 직접적인 건 딱 숫자만 보여드리면 코로나19 때 34%가 떨어졌고요. 9-1-1이죠. 9-11 때 11%가 떨어졌고 한국전쟁 때 12.9%, 진주만 폭격이 20%.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진짜 별의별 통계가 다 있고 원하시면 제가 뭐라도 전화부사장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면 우리는 언제 이걸 싸게 사야 할까? 사실 지금 단기적인 하락이 좀 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더 하락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더 빠질까 봐. 언제를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그걸 또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연히 제가 찾아봤었는데요. 지금 많이 싸졌다는 것 자체, 어느 정도 싸진 건 사실이에요.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건 사실인데요. 이게 보시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다우지수가 19배까지 낮아졌고요. 특히 흥미로운 거가 표 중에 S&P 500이 20.1배까지 내려갔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오늘 찾아보니까 그것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낮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표를 보면 더 흥미로운 거가요. 네. 오른쪽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제 배당이란 말이 빠졌는데 1년 전에는 다우지수가 1.95%의 배당 수익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로 또 올라갔어요. 그것은 그만큼 배당을 안 주던 기업이 다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장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상승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뭐 시장이 어렵지만 밸리에이션이 낮아진 것도 사실인데 다만 다우지수가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 배당 같은 것들이 지금 올라가는 것이라 되겠고요. 그래서 바로 직접 말씀드리면 다우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을 가장 오늘 쉽게 하나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자체 연동하는 ETF가 DIA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라는 게 있는데요. 월배당이라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우지수 중에서도 작년에요. 작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배당 순위 높은 주식을 선정했을 때 그 다음 1년 동안 주가가 탁월하게 올라왔다는 것이 다우의 강아지라는 독스 오브 다우라는 그 전략이 있어요. 한 30년 전략인데 참고적으로 표를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작년 실적 기준을 봐갖고 올해 기준으로 선정된 다우 독스 오브 다우 주식이 이 10개입니다. 예상 배당 순위로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다우 같은 경우에는 5.08%, IBM이 5%, 그리고 머크가 3.64에서 코카콜라 2.9%까지 있는데요. 이런 10개가 항상 시장에서는 탁월했다라는 그런 독스 오브 다우라는 그런 전략도 오늘 참고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네. 뭐 전체적인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ETF 이런 전체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에 어떤 종목을 내가 지금 시점에서 사야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그렇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관련한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네, 늙었죠. 주식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공부를 하시면서 뭐 선택도 잘 하시는 걸 좋은데, 제가 오늘 진짜 재미난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그림나라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을 진짜 팡팡 뛰고 잘 올라가는 걸 잘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지수나 이런 걸 얘기하면 아, 그게 올라가겠냐고 나서 상당히 폄하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딱 생각한 이 기사를 보고 생각한 거가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누가 이길지 모른다. 저 멀리에서 누가 이길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솝우화에서는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지만 빨리 뛰는 건 토끼가 분명하죠. 그렇지만 토끼와 거북이 중에 누가 이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그다음에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 분들이 아시죠. 이 그림 보시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왼쪽에는 워런 버핏이고 오른쪽은 캐시우드 돈 누나 누님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물론 비트코인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 선택하시냐는 거죠. 어디에 선택하시냐는 건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 거를 오늘 제가 블룸버그 기사를 제가 어젯밤에 보고 나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캐시우드랑 벅시에스의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워렌 버핏의 벅시에스랑 캐시우드의 ARKK ETF인데요. 최근 2년 동안의 수익률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지금요. 정말요? 그거 정말인지 아닌지는 블룸버그에 따지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2년 동안의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38% 언저리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여전히 ARK가 조금 이기긴 있지만 저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토끼같이 뛰었던 ARK는 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고요. 이 왼 아래쪽이 벅시에스웨이인데요. 벅시에스웨이는 정확히 바닥이 언제냐면 2020년 3월 팬덤기의 최저 바닥부터 정말 지겹게 쭉쭉 속도감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올라간 겁니다. 거북이같이. 그렇지만 주가 수익률은 두 개가 같아진 거죠. 물론 여기서도 선택은 캐시우드를 선택할 수 있고 벅시에스를 선택할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고 선악도 없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설명드렸고요.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 장기적인 트렌드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부사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4시에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월간 뮤즘이라는 행사를 하잖아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월간 뮤즘이 오늘 1월 17일 오후 4시에 저희 뮤즘에서 주목할 만한 빅 트렌드를 가지고 설명드리니까 네. 그때 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림 설정 꼭 해두셔야겠죠. 네. 아니 이거 지금 벚꽃쇼에서웨이랑 ARK 이거 보니까 둘 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토끼 먼저 이렇게 투자했다가 다시 거북이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 근데 제일 어렵죠, 그게.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 지인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90%는 ESG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S&P 중에서 ES를 추천하는 거의 S&P랑 비슷한데 그것만 사고 한 10% 정도를 ARK를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한 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제가 지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가치주와 또 성장주의 극단적인 비교까지 들어봤는데 결국에 같아졌습니다. 더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지금 보니까 거의 3만 4천 분께서 3만 4천 분이면 기록 아닙니까? 근데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오늘도 시장이 뭐 상승 반등을 하든 하락을 하든 건강 제일 중요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I believe the metaverse is the next chapter for the internet. So what we've done is invest a lot on the algorithms and so that we feature the right content to the right people and try to make it fun and easy to explore. This is not about everyone moving to Mars, it's about becoming multiplanetary. It's the probable lifespan of human civilization will be much greater if we're a multiplanet species. So let's end cancer as we know it. It's within our power. 당신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바꿀 네 가지 메가테크.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에서 확인하세요.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병창입니다. 매매 기술이라는 책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작년에 2020년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장이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주식을 계속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매수 신호가 있었냐 없었냐? 매수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매수 신호가 뭐냐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방송을 하면서 세세히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고, 그때 보여줬던 건 거의 대부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이틀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세세하게 써놨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김동완입니다. 네, 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목요일 아침. 어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러나 이렇게 썩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 그거라도 해서 그걸. 네. 아, 근데 오늘 아침도 미국 시장 보니까 다 했어요. 네. 자, 오늘 제가 미국이 힘이 없네. 그렇죠. 어? 확실히. 아니 근데 우리 저 정프로는 부부 싸움을 좀 하나? 저희요? 어. 할 일이 없죠. 그렇지. 싸움이 안 되지.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나도 뭐 부부 싸움을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냉전이 안 좋은 거야. 싸늘한 거 있잖아. 차라리 그냥 열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 막 투닥하고 뭐 한 투닥거리 한번 하고. 예. 그래, 이리 와봐. 한잔 해. 예. 이게 좋은 건데 지금 제롬 파월 이 아저씨 딱 하는 일이 싸한 거야. 네네네. 냉전이 냉전. 아,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아. 콜드워. 이 끝도 잘 안 보이고. 네. 부부 싸움에. 노트북 광고는 뭐 적절치 않아 보이네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왜? 아니 뭐 러기드 노트북 우리 G-Tech 던져?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이건 이제 안전한 노트북이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그거 집착하지 마. 오늘 근데 매우 적절한 분이 한 분 나오시죠. 뭐? 김규식 변호사. 우리 기업들의 뭐 지배 구조라든지 기업들의 이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해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우리의 현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주장을 지난번에 나도 그거 다시 보기로 두 번 봤는데 네. 몰랐던 게 많더만. 네, 일단 오늘 방송 지난 저녁 방송 뭐 똑같이 날 수는 없고요. 일단 그 방송에 대한 가벼운 간단한 이제 서머리 한번 좀 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 우리 주가가 왜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오늘 아실 수 있습니다. 왜 미국 시장은 저렇게 되고 우리나라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이 모양인지 그 이유를 오늘 완벽하게 네.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전에 박병희 장부장님 그리고 뉴스삼이 있고요. 또 김규식 변호사 시간 이후에는 이제 염승환 이사가 네. 또 증시 개장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먼저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가자! 사라진 보물 찾는 자가 주인이다. 강하늘, 한효주, 이광수, 권상우. 시원하고 통쾌하게 터진다. 해적 도깨비 깃발 절찬 상영 중.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에셋 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이론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한합니다. 환전 후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네, 해적 도깨비 깃발이라는 네. 영화가 어제 아마 개봉을 이제 했을 겁니다. 아, 어제 했군요. 네, 어제부터 개봉을 해서 보러 가야지 그러면. 안 볼 수 없죠. 네, 해적. 또 표도 드리잖아. 아, 저희 참 많은 분들께 아마 표 두 장씩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에도 네. 저희 참여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뭐 어쩔 수 없이 파월. 그 입을 그렇게 우리가 주목을 했죠. 뭐 우리가 뭐 작년에 슈퍼파월 뭐 이런 얘기 네. 했는데 이게 뭐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앵무새도 아니고 아이고. 아니죠. 우리 정프로는 네? 저 어제 밤을 좀 샜습니까? 어떻게? 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 네? 저는 그냥 11시 반, 12시 되면 무조건 잡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몇 시에 일어났어요? 한 5시 반, 6시 뭐 이렇게 일어나죠. 아니 걱정도 안 돼?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그냥 나 쏟아붓는 거야? 그렇죠. 네? 저 깨어나서 그거 하는 거지 잘 때는 뭐 전혀 무슨 생각 없어요. 아유 나는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왜냐면 여기 사실 오랜만에 이제 토론회를 했잖아. 아 어제 윤지호 센터장 김한준 박사님. 아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한 2년 전에 2년은 아니고 2020년 3월경에 우리가 긴급 토론회를 한번 하고 그 이후로는 했었나? 이런 토론을? 네. 긴급 좌담회 이런 거. 작년? 아니 안 했어. 안 했나요? 네. 그래서 왜 안 했냐면은 사실 그때 이제 사실 뭐 약간 위기스러운 국면이 있었는데 네. 우리가 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뭐 심야에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장이 좀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네? 빠진다고 해서 팍 또 뭘 막 하면은 괜히 뭐 위기 의식을 조장하는 것 같고 또 뭐 좀 호들갑 떠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정규 방송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김한진 박사님하고 윤지호 전무하고 이렇게 모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전처럼 뭐 강세 약세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싸움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제일 그래도 마켓에 경험이 많고 또 사실 이제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뭐 솔직히 말씀을 맞춘 분도 있고 틀린 분도 있지. 그런데 네. 윤 전무가 제일 그래도 자주 나오면서 계속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얘기한 분이라서 네. 모셔고 또 김한진 박사님은 이제 현업에서 이제 리타이어하셔서 이제 저희 3프로 TV에 조인하셔가지고. 예, 첫 번째로 나오신 거거든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랄까 이제 변동성 심한 장이 올 거다라고 얘기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모셨는데 나는 이제 조금 그 사회를 보면서도 아 그래도 좀 강세 마인드로 이렇게 좀 유도를 좀 해보기도 하고 찔러봤거든. 네. 안 들어가더라고. 아, 네. 그러니까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진바닥은 한 번 더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사실 어제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명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아니 그 기자회견이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가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1월 깜짝 금리 인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1월에 할 수도 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3월에 한다. 예, 그리고 3월에 하는 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순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순? 순, S-O-N, 곧. 그건 이제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미국, 네. 미국의 어떤 연준의 어법에 의하면 순이라는 것을 쓰면 다음 회의 때라는 뜻과 거의 동일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 쫙 오르다가 뭐 때문에 빠졌냐.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꽤 있다.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네. 주지 않는. 근데 이제 뭐 우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처음 보신 분들을 알죠. 최근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두 가지 과제죠. 네. 넘버 원은 고용, 완전 고용. 네. 네, 이거고 넘버 투가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제롬 파월이 뭐라 그러냐면 고용 시장이 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12월 이 고용 지표 이런 게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네. 네, 4%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니까 거의 완전 고용 수준으로 이제 복귀하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아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이라는 게 지금 영향 안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여력이 꽤 있다라는 저 말이 뭐냐면 야 이거 세 번 내지 네 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한 아. 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시장이 인식하니까 시장에서 뭐 5, 6회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열어놓은 거죠. 아. 네. 그런데 이제 1월에 안 했으니까 3월부터 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하듯이 3, 6, 9, 12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네. 또 어쩌면 빅스텝 그러니까 0.25씩이 아니라 0.5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시장은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폭등해버려 아니 폭등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국채금리가 1.7대에서 1.8대 중반까지 확 올라버린 예.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고 주가는 뭐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예, 그리고 다행히 이제 뭐 나스닥이 진짜 막판에 살짝 들어올리면서 플러스 반전 플러스 권역에서 끝나긴 했는데 네. 그냥 뭐 약보합에다가 나스닥은 조금 오른 거니까 아유 뭐 그 장 상황을 안 본 분들은 아유 그냥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장을 쭉 지켜본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선 야 많이 빠졌네. 아니, 그 기분 되게 나쁜. 그리고 네네. 이제 제롬 파월의 입에 의해서 빠졌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에, 어쨌든 제롬 파월에 대한 기대로 오른 시장 그리고 여전히 제롬 파월을 의지하려는 시장의 어떤 센티멘탈은 오늘 새벽부로 해서 상당히 훼손됐다라는 네. 게 에, 냉정한 판단인 것 같아요. 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도는 수준. 당연하죠. 2%가 웃도는 수준이라는 게 상당히 웃도는 수준이죠. 고용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렸죠. 위원회는 곧 기준금리, 순이라는 표현이죠.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기대한다. 3월 금리 인상을 공식화했다는 거고요. 에, 조건이 무르익는다고 가정하면 3월 FOMC 정례에서 금리를 인상할 적정하다고 말을 한 거죠. 그다음에 에, 채권 매입을 2월까지 300억 달러 유지한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 QT에 대한 에,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다만 QT, 그 Quantitative Tightening, 양적 긴축에 대한 에, 원칙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고려해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세부사항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 언급한 거죠 공식적으로 네네.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추진할 것이며 이는 예측 가능한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거죠. 뭐 갑자기 한다든지 그런 게 네.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주요 수단은 기준금리지 이런 뭐 QT나 이런 게 아니라 통화 정책 기조를 조정하는 거는 기준금리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을 뭐 불현듯 이렇게 한다거나 이럴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얘기. 그거에 대해서 좋게 반응한 게 아니라 네. 아까 얘기한 고용시장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여지가 꽤 있다라는 그 표현에 가장 그러니까 그만큼 투자 심리가 취약한 거예요. 네, 네, 네. 예를 들면 뭐 전혀 그 좋은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 예를 들면 1월 달에 안 올렸죠. 뭐 양적 긴축도 이제 곧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투자 심리가 좋고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을 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기대가 왜 더 컸냐면 네. 자 보십시오. 1월 들어서 나스닥이 뭐 15%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을 아까 제가 냉전이라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후닥거리를 하더라도 뭐 이쪽에 가서 좀 달래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시장이 이렇게 애원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쪽을 보고 얘기한 거지 이렇게.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 힘 쭉 빠지네. 힘 빠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새벽에 연출이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게 급속도로 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팬데믹 발생 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4조 2천억 달러였다는 거죠.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부 적잖아요. 네. 연준에도 자산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산이 나가고 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 그게 이제 국채, 네. 모기지 채권이 4조 2천억 달러가 있었다는 건데 예, 지난 17일 기준 얼마 있냐. 8조 8,700억 달러가 있어요. 두 배 이상 된 거예요. 예. 연준의 그러니까 가계부 같은 거죠? 가계부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필요 없는 불용 자산이 많아졌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이제 그러면 연준은 건전화되지 않다 이런 건데 이런 장부를 이제 이제 새삼스럽게 보니까 아이 뭔가 하긴 하겠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대차대조표 축소는 다음 FOMC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고 이렇게 과거보다 높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끝으로 하면서 싸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오늘 하루 종일 저녁 방송 글로벌까지 또 아침에 모닝 브리핑에 이르기까지 이 연준의 어떤 그 변화된 스탠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기대 해소 구간이지 그렇다고 파월이 정말 뭔가 본질적인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네. 예를 들면 극적으로 뭐 1월에 금리 인상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몇 뭐 빅스텝이 나온다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QT를 뭐 3월부터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시장은 여전히 파월에 변화된 파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네.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1년 반 동안 해줬던 파월의 그 따뜻한 예. 손길만 예.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 기억하고 또 뭘 좀 해달라고 거의 보름 동안 죽으라고 애원을 했는데 징징징. 예. 그거를 안 보고 여길 봤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실망이 네. 예. 어제 이제 파월의 성명문 또 기자회견 한 30분 만에 장이 이렇게 크게 빠지는 그런 반응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물가가 미국에서 그렇게 큰 이슈인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를 돌파했군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 등등의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뭐 네. 그런데 이제 이 헤드라인도 좀 정확히 봐야 되죠. 우리가 통상 국제 유가의 기준을 뭘로 합니까? WTI로 하죠. 아,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 네네. 네, 그런데 WTI가 올랐겠거니 $90 넘어갔겠거니 할 거라고 국제 유가가 $90 그죠? 그건 아니고 브렌트요. 브렌트가 원래 WTI에 비해서 한 $2-3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세 가지 이제 그 거래가 되죠. WTI가 있고 그 북해산 브렌트유가 있고 두바이가 있고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이제 브렌트유인데 브렌트유 기준으로 2014년 이후 8년 만에 처음 $90 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아 이제 WTI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WTI가요 1년 전 기준보다 얼마가 올랐냐면 78%가 올랐고요. 1년 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올 들어서만 17%가 올랐어요. 아이고야. 올 들어서만? 네, 25일 만에 네. 17%. 근데 한번 회고해 볼까요? 2020년 4월인가요? 아 마이너스 때 뭐 그때 성... 그날 나 기억나요? 우리 저 정 프로랑 나랑 있었나? 차에서 네. 보시면서 내가 그 저 그 더블 저 마이너스 10불에 네, 들어간다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이런 거예요. 왜냐면 주식도 위험자산이라고 하지만 네. 커머디티 그 중에서도 국제 유가에 대한 선물도 굉장한 투기적인 자산이거든요.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36인가 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선물이. 네. 근데 그 냉정하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36불에도 마이너스 36불에도 선물을 매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90 넘어간다는 이걸 들으면 그것도 2년 채 안 된 기간 네, 동안에 네. 그게 이제 위험 자산의 성격이에요. 아. 항상 쏠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수요가 충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제 유가를 다룰 때 실질 수요가 있고 네. 그 투기적인 수요가 있다라고 얘기잖아요. 투기적인 수요는 뭐냐? 그냥 뭐 투기꾼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진짜 유가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해서 내가 쓸 사람들을 제외한 모든 거래자를 투기적 수요라고 해요. 네. 대부분이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매매 차액을 노리는 금융거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같은 걸 다 투기적 수요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일단 뭐 그 원인은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 이것 때문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 미국도 나토도 러시아에다가 우리의 최종적인 입장은 이거라고 서한을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서한을 받고 이제 러시아의 푸틴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컨대 지금 전쟁을 할 때는 아니다. 아직도 코로나와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다. 그 대신 이제 그 루블화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주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약세기 때문에 시장은 어쨌든 전쟁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하고 있고 국제 유가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지정학적인 긴장감 때문만 때문으로만 올랐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셰일 한 10여 년 전에 셰일 오일이 나온 다음에 네. 아, 이제 국제 유가의 시대는 끝났어. 음흠. 조금만 예를 들면 한 $70만 올라가면 셰일이 펑펑 나와. 음흠. 이렇게 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금이라든지 이 진작책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뭐가 늘었냐면 풍력, 태양광, 친환경. 네, 친환경으로 들었다면 네. 그 일종의 에너지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네.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근데 에너지 전환이 야 딱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은 에너지 전환 쪽으로 가는 친환경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수요도 괜찮고 그러면 이 쉐일을 비롯한 공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정책이 저쪽으로 갔으니까 그 간절기에 일어날 수 있는 유가 상승이 우리는 그냥 간절기라고 표현하지만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만삭스 같은 데는 100불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게 이제 오늘 뉴스에 처음으로 심리적으로 어쨌든 브렌트유지만 $90를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연준에서 그렇게 쎄한 모습을 보였는데 브렌트유가 $90 넘어가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고 네. 또 이 국채금리가 크게 오르니까 주가는 반대 방향으로 갔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 네, 자 국제 유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관련된 뉴스를 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작년 11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2만 명 선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뭐 아무도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심각합니다. 가고 있다는 거죠. 인구 통계를 집계한 게 1981년인데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11월 기준 작년 11월 기준으로 19,800명이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한 달에 우리나라 전체에서 태어난 아이가 2만 명 아래 11월 기준. 네. 아. 네. 이러니까 이게 뭐 산부인과가 잘 될 수가 없고 진짜 없어요. 예전에 네. TV 틀면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유아용품이었거든요.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해피랜드? 네. 요즘 광고 아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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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방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출생아가 가장 적었던 게 2020년 12월에 19,641명이었는데 이거 계속 이제 신기록을 세워 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결혼을 많이 안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네. 예를 들면 혼인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서 작년 11월에 혼인 건수가 1,788건인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6%가 감소했습니다. 예, 코로나는 다 똑같은 상황이었죠. 오히려 조금 완화됐을 거예요. 그리고 1월에서 11월 누적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결혼 건수가 9.7%가 줄었습니다. 뭐 이혼도 줄었어요. 11월 이혼 건수가 8,77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2% 감소했다는 거죠.
결혼 주는 것보다 이혼은 훨씬 덜 주는긴 한데 네네네. 결혼이 워낙 주니까 이혼도 줄겠죠, 그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자가 늘어요. 사망자는 늘어요. 고령화가 워낙 많이 진행됐습니다. 고령화도 그렇고 코로나의 영향이라는 거죠. 네. 뭐 코로나 때문에 몇 명이나 죽었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어요. 코로나의 어떤 병상, 코로나의 어떤 의료계의 어떤 집중 이런 것들이 다른 질병에 대한 그렇죠 대응을 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된 점 됐잖아요. 근데 이 사망자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응급실을 못 찾아갖고 발동도는 네. 많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 감소 규모 인구가 자연 감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출생아보다 더 많아지는 네, 그런 네.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8천 명을 넘어섰대. 연간으로 자연 감소 우리가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와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이런 사람들 빼면은 연간으로 얼마씩 주냐? 8천 명 이상씩 준다. 한 달 동안 참. 예, 그러면 누적으로 하면 10만 명 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경제에 어쩌면 가장 큰 거. 그리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뭐 경제 성장률 큰 경제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인구 감소해서 우리도 뭐 북구 유럽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인구 너무 많아. 아, 근데 그건 저는 그거는 반대하는 게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부가 엄청나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다 이전 소득으로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굉장한 사회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어떻게 많이 하게 하고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아내는지도 이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들어오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뭐 젊은 분들에게 아이 낳고 결혼해라라는 뭐 얘기를 하기도 참 그래서 난 우리 정 프로가 어떤 저 얘기를 해도 나는 존경하지. 나는 하나인데 여기 셋이잖아. 이 프로 셋, 정 프로 셋, 슈카 둘, 김 프로 하나. 네. 미안해. 노력하십시오 조금 더. 지금? 아이 뭐 어때요? 아이, 요즘 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거. 에이, 네. 그건 아니지. 늦둥이. 그건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뭐 채팅창에 그 에코프로 관련해서 얘기 좀 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아마 잠시 후에 이어지는 김규식 변호사께서 또 얘기하시죠. 그때도 아마 될 거고요. 박병창 부장님도 약간 아마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요.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홍삼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니? 그런데 왜 안 먹어? 매일매일 챙겨 먹기가 귀찮아서. 정성농장 추루 홍삼 스틱 몰라? 홍삼 이제 매일매일 쉽게 먹는다. 하루 한 포로 건강하게 추루 홍삼 스틱. 스틱형 액상으로 간편하게 쭉. 홍삼과 정제수로만 만든 100% 홍삼 제품 추루 홍삼 스틱. 저온 추출이라 진세노사이드 함량도 높네. 오늘 먹을 홍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간편한 건강 습관 추루 홍삼 스틱.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거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리 자산 배분의 달인 강환국 작가의 네. 정말 이 어려운 시장에서 아마 이런 자산 배분이 굉장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2,600 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아, 강환국 작가가? 그래요? 강환국 작가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제가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둘 다 같이 한숨 쉬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 증시도 좀 빠졌고요. 예. 어제 우리 증시도 힘이 없고 예. 계속 이어질까. 여기 또 악재가 어제 또 하나 예, 크게 맞습니다. 또 터졌죠.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더 답답해지는 것은 반동 시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반동 시도를 계속 하는데 네. 곧장 들어서 계속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 특징 좀부터 말씀드리면요. 나스닥 강보합 끝났고 다우는 약보합 끝났고 S&P 500도 약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FOMC 회의를 있었죠. 이 결과를 앞두고 상승 시작했어요. 어제도 장중 변동성이 엄청나게 컸는데요. 나스닥이 장중 고점이 플러스 3.42%였습니다. 저점이 마이너스 1.09%고요. 네. 종가는 보합에 끝난 겁니다. 엄청나게 이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일단 이벤트를 두려워했고 그것이 결과 이벤트 종료를 생각하면서 상승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데 파월 의장 기자회견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좀 이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 기자회견 후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원화가 오르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매물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막판에는 또 약간은 또 돌려서면서 혼조 상태로 끝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인텔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는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FOMC 회의 끝나고 파월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셨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 수준까지 다다랐다. 고용의 부작용 없이 금리 인상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물가는 둔화를 전망을 하지만 장기 리스크로 존재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필요시 정책 수단 사용을 할 것이다. 여전히 상방 압력이 있고 그러나 좀 기대하는 것은 병목 현상은 결국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물 경제는 좋다.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 없다. 이건 뭐 어떤 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논의하기 시작을 했다. 3월에 추가 사항을 공개할 것이다. 지금 얘기할 게 없다. 현재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축소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그러나 기준금리 조정이 우선이다. 기준금리 조정을 하고 나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적절한 시기는 곧 딱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3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여러분 참고로 네. FNC 회의는 홀수달에 있습니다. 1, 3, 5, 7, 9, 10일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반기 온기에 있는 6월과 12월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2월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할 것이다. 곧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고요. 실물경제는 2023년까지 괜찮을 것이다. 지금은 금융정책보다 실물경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시장이 왜 하락했느냐. 두 가지에 저도 이렇게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본 것 같아요.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걱정만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 기대했던 것은 어떻든 간에 금리 인상이든 양적 긴축이든 가이드라인을 일정을 공개해 주길 좀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3월에 하겠다. 3월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하튼 간에 이것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런 부분보다도 시장의 변동성을 그냥 이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0.41% 하락해서 2709포인트 바로 전에 있었던 하락의 저점 라인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84%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 공이 플러스 1% 전후까지 또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들이 아침에 반등을 할 때 선물을 약 2000계약 매수였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107계약 매도로 끝났어요. 즉 일부분 뭐 매도했던 것을 환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에서 많이 움직인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3,576억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또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보였고요. 좀 아쉬운 대목은
이 기관이 어제 163억 매도였는데요. 연기금이 1604억 손 매도를 했습니다. 뭐 LG엔솔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지수가 2700포인트 때도 연기금이 계속 판다. 그럼 연기금은 더 아래를 보는 건가? 네.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좀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어제 급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고요. 에코프로는 3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작년에 뭐 제일 좋았던 주식이죠. 네, 시총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고요. 내부자 거래 조사, 검찰 조사가 있다라는 거 함께 에코프로비엠이 19%, 에코프로가 27% 하락을 했는데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회사 내에 일부 직원들이 회사의 향후 내부적인 내부 정보를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해서 차익이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네. 회사의 공식적인 발표는 이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뭐 펀더멘탈이나 회사의 향후의 뭐 경로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지금 분분한 그런 상황에 좀 있습니다. 워낙에 시장이 지금 취약한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조금만 악재가 나와도 그냥 곧바로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진 거고요. 일부 직원들의 이런 내부 거래로 인해서 조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은 또 다시 뭐 이것이 곧바로 오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좀 과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사실은 좀 있는 편입니다. 어쨌든 뭐 발표를 보니까 뭐 그 이제 핵심 임원들이 2020년 2월 3일 날 네. SK 이노베이션하고 대형 수주를 하거든요. 네네. 2조 7,400억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 공시 이전에 네네. 핵심 임원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네. 당일 공시 당일 날 20%가 올랐고 네네. 그다음에 5만 원대였던 게 9거래일 연속 상승에 9만 원 더블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 먹었다는 얘기 이게. 예. 네. 핵심 임원들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게 이제 보도된 내용이니까요. 네. 오미크론 확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른 종목 있고 내리고 있는 종목도 또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가장 특징은 뭐냐면 시장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로 인해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하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자력, 전력설비, 2차전지, 장비, 은행, 항공, 중소형 철강, 그래서 지수는 약세인데 종목별로는 반등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개별 종목들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써봤습니다. 참 힘든 반등. 그게 제 심정입니다.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냥 계속 외국인들 매도가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반등을 못하는 것은 시장이 뭘 기다리는가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런 또 고민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써보면 우리 다 알고 있겠지만요. LG 에너솔루션 온 상장하잖아요. 그리고 이 리밸런싱이 종료되는 걸 기다리는 건가.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하방 포지션이 지금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청산되어야 되는 건가? 이것으로 인해서 못 올라가는 게 아닌가?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증권업계 우리 종사하는 우리 증권사 직원들은 이 두 번째를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 회의 결과 시장이 예측 가능한 긴축 가이던스가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지금 발표가 됐는데 3월로 미뤘습니다. 이것도요. 그리고 뭐 미중 미러 분쟁 완화나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와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쭉 써봤는데요. 네. 일단 위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당면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요. 일단 LG 엔솔의 상장 오늘 되고 나서 그것에 의해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뭐 어떻게 될지 다들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서 네네. 이것이 좀 종료되고 안정화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하방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보고 만약에 반등을 준다면 어디까지 또 물론 뭐 하락도 뭐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왜냐면 이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3시 기준으로 제가 숫자를 한번 추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12월 10일, 이 11월 10일서부터 1월 26일까지 현재 상황의 수치입니다. 12월 12일이 뭐냐면요.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다음 날입니다. 동시 만기니까 끝났으니까 그 다음 3월 물을 구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1월 26일까지 그리고 어제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363포인트 그때 그당 어제 3시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선물 3월물에 외국인들의 매도 계약 수가 5만 485계약입니다. 통상 5만 계약을 잘 넘지 않아요.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5만 485계약을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74조 정도 되고요. 개인들이 약 9,844계약 매수, 기관들은 38,817계약 매수. 그래서 포지션이 미결제 지금 포지션이 외국인들이 5만 계약을 넘게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콜 매도는 여러분들이 아시죠? 콜 매도는 뭐냐면 시장이 올라갈 때 이익을 보는 콜 매수, 시장이 내려가서 이익을 보는 콜 매도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풋은 시장이 내려갈 때 이익을 보는 풋 매수, 시장이 반대로 올라갈 때 풋 매도가 이익을 보는 거죠. 이제 콜 풋에 대해서 개념이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어제 3시 기준으로 봤더니 콜 매도를 가장 강력하게 어떤 지수부터 많이 했는지, 품 매수는 어떤 지수부터 많이 했는지를 살펴보니 콜 매도는 372.50포인트, 품 매수는 385포인트로 했는데 요거를 지금 현재 어제 지수 363포인트하고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봤더니 콜 매도는 2,800포인트서부터 콜 매도가 집중적으로 있고요. 품 매수는 2,890포인트부터 집중적으로 품 매수가 있습니다. 네. 이 품 매수가 굉장히 수량이 이번에 늘어났더라고요. 이번 단기간에 이들이 이 포지션으로 인해서 여기서 다시 또 추가적으로 이게 시장이 올라가는 것들을 올라가는 걸 좀 방어하는,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하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실제로 프로그램 거래를 보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900포인트, 2890포인트가 2900포인트라고 치고 2900포인트 하향 돌파는 언제 했냐면 1월 17일 날 했습니다. 1월 17일 날 했는데 외국인들이 1월 14일부터 1월 17일 전날인 1월 14일까지는 1월 달에 2조 8천억 순 매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1조 8천억을 순 매도했어요. 그 무슨 표현을 쓰려고 하는 거냐면요. 품 매수를 강력하게 구축했던 2,890포인트 딱 구축하면서 곧바로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력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지수를 가지고 상방으로 어디까지 보고 하방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3월 물에 대한, 지금 옵션은 매월 만기가 있고 선물은 3월 물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증권 업계 직원들끼리는 지금 전부 다들 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이것이 구축된 것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 약간 네. 그 속보 좀 전해드리자면 네. 북한이 또 쐈습니다. 아유 참. 네, 북한 또 쐈고요. 동해상으로 합참이 쐈다는 소식이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뭐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그 미사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CNN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CNN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그런 보도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부장님 네,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자율주행차 옴니팟을 공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페이스북 메타죠. 이름 바꾼 메타와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또 시장에 좀 있었고요. 그리고 좀 안 좋은 뉴스 중에 하나가 MBT라는 주식이 있는데요. MBT? 예, 창업자 2인 2명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안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가져왔냐면요. 보유회수 해제 즉시 전부 다 매도했다는 거예요. 전량을요. 네. 근데 이 회사가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서 좀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또 안 좋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실체가 정확하지 않고 그냥 이 서비스로 이익을 내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 회사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굉장히 좀 주가에 크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요 뉴스는 그냥 가져와 봤고요. 딱히 뭐 자산 가치가 있거나 이런 회사가 아닌 경우에 네. 네. 뭐 그냥 보호해수 해제 즉시 그냥 다 팔아봤다는 게 좀 황당해가지고 제 뉴스를 한번 가져와봤고요. 네. 테슬라가 신용등급 상향이 됐네요. BA3에서 BA1으로 2단계 상향이 됐고요. 아직까지 뭐 적격 신등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면 재무구조가 계속해서 개선이 된다면 지금 현재도 네. 낮은 등급이지만 향후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나와서 이 긍정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세를 요즘에 보이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이번에 호실적 발표했고 예상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라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산업용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성장성이 있고 기회가 있다. 이런 발표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셀트리온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홍삼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홍삼 함량은 쭉 올리고 가격 내려간다 쭉쭉쭉쭉쭉 셀트리온 홍삼정. 가격은 쭉 내렸다. 홍삼정 하루 면역 케어. ARS 문의 1688-1131.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네. 네. 아마 지난주 요일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요일쯤 많이었나 싶은데 그렇죠. 네, 그때 네. 저녁 시간에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과 네. 함께 얘기하다 아주 정말 그 방송이 거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물자 자수 집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관한 간단한 서머리 한번 다시 하고요. 이건 정말 네. 충격이었거든요. 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 김규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지난 시간 보신 분들도 아마 여기 꽤 계실 텐데 그때 정말 저는 이제 충격받은 게 우리나라가 그냥 뭐 주주들 가치를 잘 안 보장한다 이런 건 그냥 상상 개념적으로만 그냥 대충 느낌만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보장하지 않고 외국은 어떤 것들을 보장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우리 시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걸 짧게 좀 요약 한번 좀 하고 넘어가 되겠습니까? 예, 합의물자 자수 집중이고요. 네. 합병 비율 결정 기준을 시장가로 한다. 근데 OECD 국가는 다 공정 가격으로 결정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가격이 공정 가격을 상징하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주들이 그걸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툴 수 없다. 법으로 시장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합의물자 자수 집중이라는 건 이건 이제 그 앞에 앞글자만 따서 여덟 글자를 만든 합병 겁니다. 비율 얘기하는 거죠. 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경영권 지분 인수할 때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없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유럽은 30% 이상 지분을 매수하고 경영권을 인수할 때는 100% 나머지 주주들의 지분도 같은 가격으로 인수하게 법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한샘이라는 회사가 뭐 그렇죠. 상호펀드에 최대 지분을 넘기면
그 30% 이상이면 네, 나머지 우리 것도 같은 가격에 사줘야 같은 가격에 된다는. 사주게 돼 있습니다. 한국은 없고요. 대주주는 네. 뭐 100만 원 사주고 우리 개인 주주들 건 뭐 80만 원 사고 이런 일은 없다는 거. 사주도 안 사줘요. 아, 안 사네. 그러니까 지금 시가가 아니 거래되는 가격이 10만 원인데 경영, 네. 경영권 프리미엄 미명하에서 내 건 20만 원에 파는데 우리는 그냥 10만 원에 거래하고 있는 네. 거죠. 네. 그다음에 물. 물적 분할 동시에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물적 분할 동상장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네, 이런 물적 분할 동상장 사례가 해외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이해 충돌 때문에 대주와 소주 이해 충돌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미국에 관해서 물적 분할하면 안 됨 이런 없습니다. 조항은 없는데 네. 당연히 경영자들 그 임원들이죠. 임원들은 네. 주주를 배려 주주의 네.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안 포괄적인 네.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걸 맞습니다. 할 이유 하면 못한 나중에 그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해 충돌로 주주에게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소송을 붙여서 만약에 패소하면은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다음 자진 상패에서도 자진 상패 기준 가격을 매수 가격을 임의로 결정한다. 이사회가 임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맘스타치는 굉장히 좋은 자진장패네요. 그렇죠. 임의로 결정했지만 네.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네. 최선을 다했다. 거의 최선을 다했다. 그거 볼 수 있죠. 굉장히 드문 케이스. 제가 막 거의 처음 본 케이스 같습니다. 막 영업을 망가뜨려가지고 자진장패에서 그거 싸게 사가지고 자진장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그런 얘기가 좀 있죠. 우리나라. 많죠. 너무 부산가스 같은 경우에 저는 뭐 그렇게 보이고요. 네. 아, 전에 그랬던 부산가스 한 8년 동안 소수주와 일반 주주가 싸웠습니다. 뭐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진상패를 했죠. 네. 그다음에 자사주 마법. 자사주 마법이라고 하는 네. 자사주가 자본이냐 자산이냐의 해묵은 논쟁했는데 네. OECD 국가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는 다 자본으로 보기 때문에 네. 자사주 매입은 감자고 자사주 처분은 증자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그 즉시 주주 환원에 효과가 생기고요. 네. EPS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고 네.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증자 그 나라의 증자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제3자에게 매각을 하려면은 제3자 증자 배정 제3자 배정 증자가 되기 때문에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신기술 개발하든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냥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백기사에게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주사 개편은 지주사로 만들기 위해서 인적 분할을 하고 네. 모회사 지주회사 역할을 할 회사에 자사주를 몰아주고 거기 신주를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갔다가 대주주를 위해서 대주주에게 유리할 때는 자본도 됐다가 자산도 됐다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는 없고 OECD 국가는 다 자본으로 봅니다. 한국은 대주주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한다. 네. 네, 그런 부분. 수는요? 수는 이제 수탁자 의무. 네.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 또는 신인 의무 또는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가라는 문제에서 OECD 국가는 일반적으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 수탁자 의무, 신인 의무를 부담합니다. 충실 의무를. 네. 법에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사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특별한 경우에 이사의 경영 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중대하게 변화시키는 경우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규정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로 부담하고 있다라고라는 이유로 그 법 문헌에 집착을 해서 이사는 주주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명문에 그리고 또 법규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도 이사가 주주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선관 의무를 또는 수탁지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예 있습니다. 우린 상법에 지금 회사로 돼 있죠. 예, 회사로 돼 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이 있는 나라조차도 특정한 경우 이사 경영 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심각하게 변화시키거나 침해할 경우 그런 경우는 특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체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판례들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도 뭐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의 실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떤 이사 경영, 특히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실무상 그 기업이 이사들이 대주주와 소수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또는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예 그런 경영 행위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네.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의 태도로 봤을 때는 이사는 주주 이익에 대해서는 보호 의무가 없다. 충실 의무가 없다는 태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판결이? 판결이. 어. 현재까지는. 네.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OECD 국가 중 한국밖에 없다. 그다음에 네. 집은요? 증권 집단 소송 제도인데 네, 집단 소송. 한국에도 있지만 뭐 허위 공시 또는 분식 회계에 따른 뭐 허위 공시의 경우에 아주 국한돼서 요건 제한돼 있어요. 그리고 인가가 돼 있는데 즉시 항고를 하면은 그 심리가 중단됩니다. 네. 그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증권 집단 소송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고요. 아니 근데 무슨 소송에 뭘 항고를 하면 그게 심리가 중단되는 다른 그 사례가 있습니까? 다른 입법 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회사가 증권 집단 소송 인가를 했어요. 네. 법원이 오케이 이번 건에는 집단 소송을 이제 인가한다. 네. 인가를 했는데 회사가 그에 대해서 항고를 해요. 네. 그러면 심리가 중단돼요. 그럼 인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항고는 다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3심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항고를 즉시 항고를 3심까지 가면 한 3년 끌 수 있어요. 네. 3년이 끌린다. 그러면 누가 그 소송을 하겠습니까? 비용도 드는데. 비용도 들고 지금 뭐 한 달 만에 주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즉시 주가를 복구한다는 그런 효과가 없는데 누가 그 집단 소송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증거 개시제도. 네. 한국은 원고가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증거 자료는 다 회사가 갖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증거 개시제도에 있어서 소송이 걸리면은 그와 관련 경영 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법정 공개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네. 내놓지 않으면은 회사 그냥 폐소하는 거고요. 그래서 열어놓고 주주가 예를 들어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뭐 현대산업 개발이라든지 또는 물적 분할한 LG 에너솔루션 외에 왜 다른 수많은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동상장 채택했는지 그 이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보고 주주가 다 보고 그리고 이제 입증 책임을 수행하는 거죠. 원고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원고가 입증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만 그 증거 자료를 공개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입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증거 안 내는 그냥 폐소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를 뭐 내놓지를 않아도 내놓지 않아도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으니.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내놓지 않으면 그냥 폐소인데 이게 나라냐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고가 맨땅의 헤딩이군요. 맨땅 헤딩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의 위법 판정 있는 경우 또는 검찰이 기소해서 범죄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대개 이런 경우만 주주 대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주주 대표 소송이 연간 한 두 건 정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리고 승소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미국은 뭐 한 5천 개의 기업이 있는데 연간 400건씩 주로 캘퍼스 같은 연기금들이 네. 주주 대표 소송을 주도하고요. 아. 네. 네, 한국은 국민연금이 네, 편하게 전화 받으셔도 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은 받으셔도 됩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한국은 그렇지 않은 근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합의물자 자수집중이라는 8가지 한국의 이 가버넌스 구조에서 굉장히 취약한 또
해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별적인 그 불평등이 있다 이런 건데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심하다 이건 주주권익에 그게 이제 트렌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나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필요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여덟 가지 특히 이제 앞에 다섯 개 합의물자 자 여기까지 요 다섯 개의 수단을 갖고 조합을 해요. 뭐 합병 비율과 뭐 자진 상폐라든지 또는 뭐 의무 공개 경영권 인수를 하고 뭐 자진 상폐를 한다든지 지금 이제 광주 신세 같은 경우가 경영권 인수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신세계에. 그래서 정용진 회장은 이제 매각을 했고요. 부회장은 매각을 했고 신세계가 이제 광주 신세계를 자진 상폐를 시킬 거라는 이제 말이 있죠. 그래서 그때마다 트렌드가 다 다른데 지금 원래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는 합병 비율의 불공정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소송도 걸렸고 뭐 나라가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 불공정 때문에 뭐 대통령이 탄핵까지 된 상황이니까 뭐 그것만 이유는 뭐 아닙니다만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거기서부터 불거져서 뭐 파생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아주 낮은 가격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역시 지금은 물적 분할 동시 상장이 완전 트렌드가 돼서 뭐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제도로 막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하자. 여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경영자들이 야 분할할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서 네.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한 일이다 이거죠. 상상도 못합니다 진짜. 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말씀 좀 해주겠습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LG화학, LG에너솔루션을 이제 물적 분할했고 오늘 상장하고요. 네. SK이노베이션이 SK온을 물적 분할했고 뭐 내년쯤 동상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CJ E&M도 엔터 산업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SK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상장시켰죠. 자, 예를 들어서 LG에너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이유가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의 모든 경영 행위는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향상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로 훼손하는 경영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나라에나만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런 원리는 인정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LG화학이 10년 동안 매년 수천억씩 캐펙스를 부어서 어떤 때는 막 적자를 내면서까지 키운 그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해서 동시 상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물적 분할할 때 LG화학의 기존 주주에게는 한 주도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이것이 LG화학의 기업 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LG화학의 주주들의 주주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일단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근데 둘 다 전혀 아니거든요. 첫째, 왜 그러면 이런 물적 분할을 왜 했는가를 이제 살펴보면 지금까지 자본 조달을 대규모 자본 조달이 LG 필요하다. LG화학의 입장은 LG화학 하여튼 LG 쪽의 입장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아주 좋은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CATL 같은 경우는 300조 이렇게 가치평가 받는데 우리는 지금 화학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제대로 가치평가 못 받는 것 같다.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아서 여러 투자들도 같이 받으면서 늦게 나가면 LG 화학도 어쨌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 역시 좋은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 새로 주주된 사람들도 뭐 역시 땡큐 아니겠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은 네. 지금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회계상으로 80%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을 돼서 디스카운트가 없게 하려면은 네. 실제로 그 자회사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모회사로 전부 다 이전이 돼야 돼요. 100% 자회사면 되죠. 100% 한국의 경우는 100% 자회사인 경우만 연결 납세 특혜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 되는 거고요. 네.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물적 분할 제도를 채택하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세제에 의해서도 네. 그 회사에 같이 디스카운트가 생겨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할 수도 있고 또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물적 분할을 하자마자 제3자 배정으로 대주주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 LG화학의 지분 한 30% 남짓 LG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럼 70%의 나머지 주주들에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화학이 갖고 있는 100% LG 에너솔루션의 지분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네네. 70%를 일부를 LG화학의 주주에게 바로 매각합니다. 동시에. 그러면 물적 분할을 하면서도 LG화학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지배력도 유지하면서 LG의 지배력을 유지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첫째 두 가지 더블 카운팅 이슈 디스카운트가 생기는데 그 두 가지로 세분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주주와 소수주 간의 이해충돌 리스크. 두 번째는 주주 환원 리스크. 두 가지 네. 때문에 더블 카운팅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물적 분할을 해서 내리면은 본권 가치 지금 지배력 그러니까 다른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한다든지 물적 분할을 했을 때도 LG화학 주주에게 매각을 하면서 바로 그 신주 배정을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을 하면서 자본 조달이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바로 그 모회사 주주에게 다 배정을 합니다. 아예 분할할 때. 그렇게 하면은 두 가지를 다 챙길 수가 있는데 LG의 지배력 유지와 LG화학의 주주 가치 훼손 없이 대규모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데 왜 이런 구조를 채택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은 공모를 했을 때 공모를 했을 때 이 공모를 했을 때 경쟁률에서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신주 배정을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LG화학이 LG가 있고 LG화학이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네. LG 에너지솔루션에 예를 들어 30% 정도의 자본 조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는 공모를 하고 나머지를 LG화학 주주에게 다 줘버리면은 LG화학의 자회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은 회사가 커지고 LG화학의 주주들은 좋지만 LG화학의 지분은 감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본 조달은 되지만 LG 에너솔루션 자본 조달은 되지만 LG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위에 있는 LG 입장에서 봤을 때는 LG가 에너솔루션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물적 분할을 이렇게 하고 상장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더블 카운팅 이슈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조를 채택한 이유는 LG가 자신의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본 조달하기 위한 거거든요. 즉 대주주와 그러니까 지금 LG화학의 지분 30% 정도 있는데 인적 분할을 해서 자본 조달을 하면은 30%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그 지주사의 지분율을 30%까지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분율이 하락되면서 지주사 체제에서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대주주와 소주주 간 이해 충돌이 생기고 또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연결 재무 제표로 자회사 디스카운트가 없게 하려면은 네. 자회사 LG 에너솔루션이 벌어들이는 돈을 다 모회사로 다 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 해드웨이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회사 버크셔 해드웨이 올리고 버크셔 해드웨이가 그걸 그룹 전체 차원에서 얼로케이션을 새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LG 에너솔루션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물적 분할의 경우는 대주주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모회사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는 연결 재무제표로 잡히지만 실제로는 그 자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회사로 이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주하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주 가치라는 것이 그 프리 캐시플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질 수 있어. 주주가 그걸 가질 수 있어야 그것이 주주 가치로 평가되는데 실제로는 이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주사 같은 경우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지주사가 왜 되느냐. 지주사가 상장되어 있는 이유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그 지주사의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상장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지주사로 배당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디스카운트,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게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로열티 사용료 뭐 이런 걸 내죠. 그런 것만 내는 거죠. 그거 갖고는 뭐 어림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주사 디스카운트와 자회사가 됐을 때 물적 분할에서의 디스카운트, 상장하지 않아도 물적 분할만 했을 때 그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라는 것이 바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충돌 리스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충돌 리스크에서 파생되는 것이 주주화하는 리스크예요. 대주주를 위해서 물적 분할을 하고 지주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회사에 있는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회사로 주주화는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지주사 리스크와 똑같은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네.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80% 지분을 갖고 있고 비상장의 경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컨트롤링 파워, 즉 통제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상장을 하면은 이것도 차단이 됩니다. 상장을 하면은 공모주주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사회가 독립이 돼야 돼요. 네. 그 상장 요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사회가 계열사로부터 또는 모회사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것이라는 상장 요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컨트롤링 파워가 없어지고 되고 비상장일 때는 주주 환원을 하지 않지만 모회사가 의결만 하면은 자회사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모회사로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장을 해버리면은 주주 환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상장된 그 자회사 이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회사의 통제권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더블 카운팅 이슈, 주주 환원 리스크, 이해충돌 리스크가 완전히 확정되어 버려요. 상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상장을 하면은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서 단순히 이사회 의결만으로 네. 프리캐슬 올해 벌어들인 돈의 한 80%를 모회사로 이전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고 말을 안 들으면 만약에 상장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에 벌어들인 돈을 주주환원을 안 해. 한국에 상장해서 주주환원율이 한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70%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네네. 그냥 인적 분할을 했거나 그대로 사업부로 갖고 있을 때보다 70%만큼의 프리 캐시플로우가 빠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생긴 그게 이제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70%만큼의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싫어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왜 30%밖에 주주환원 안 하느냐. 70%를 올려라라고 요구를 해도 이사회가 말을 듣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주주총회 열어서 정기 주주총회 때 이사진을 다 갈아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회사로 있으면은 비상장의 자회사로 있으면은 이사회 결의로 그냥 뭐 자회사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그냥 LG화학이 다 올려 이렇게 하면 올려야 돼요. 네. 통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장하면 그게 완전히 차단돼버리고 확정돼버립니다. 그 거버넌스 리스크, 주주환원 리스크, 이해충돌 리스크가 완전히 확장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주 가치에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가치에도 바로 이 침해가 생기는 거예요. 둘 다 생기는 케이스입니다. 약간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네.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김부르님 한번 가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사실은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김규식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물적 분할을 주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뭐냐면 지주회사로 있는 회사든 아니면 지배하고 있는 최대 주주든 이 경영권의 확보. 그렇죠. 네. 그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괜찮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돈 안 들이면서 경영권 승계하거나 뭐 이런 거 유지하는데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데 그게 만약에 90% 주주라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게 뭐 30%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나머지 기타 주주의 이익과 전혀 배치되게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주 환원율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또한 더블 카운팅의 문제도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LG가 LG 화학의 30% 정도의 지배를 갖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30% 정도의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하든 자본 조달을 한다면은 30% 정도의 지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LG 화학의 주주들에게 그 가치를 공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전혀 공유하지 않고 지배 주주가 그대로 그걸 다 전유하려고 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요, 변호사님. 합의물자 자수 집중 말고 선시 축탈 이수 중립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되면은 소위 선도형 경제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중화공업의 캐펙스가 많이 들어간 중화공업에서 대규모 은행 국책 은행들이 지원하면서 한강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추격형 경제인데 이제는 추격 그 중화공업에서도 첨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저부가가치 영역들은 다 다른 신흥국들의 다 얼로케이션이 되었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이 새로 GDP 성장을 이루어내려면 그 메꾸려면은 소위 선도형 경제로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도형 경제는 고도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 엔터테인먼트는 게임이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자본 축적이 아주 오랜 동안 적자를 감수하면서 오랜 동안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성공할지 안 할지 국가가 그걸 보장한다고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종합공업 같은 경우는 국가가 얼로케이션을 해서 어느 가문에 뭐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이걸 이제 나눠 가지고 국가가 지원을 하면은 성공을 한다는 것이 거의 개런티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선도형 경제, 플랫폼 경제, 무형자산 경제는 국가가 지원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오랜 동안 고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자본시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가총액이 높은 멀티플로 자본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가지고는 그런 자본 조달에서 국제 경쟁이 매우 뒤떨어진다. 이래서는 선진국 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네. 네. 그런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어서는 마찬가지로 선도형 경제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자본 축적이 예전에는 예금으로 가능했잖아요. 네. 재형 저축 상품도 있었고요. 이제는 주식 시장을 통해서 위험 자산을 통해서 자본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물적 분할한다든지 이런 여덟 가지 제도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자본이 수탈당합니다. 계속 침탈당하면서 그러면 물적 분할 예를 들어 LG 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분을 보고 한 10년 투자한 누군가가 있었을 경우 이렇게 네, 네. 침탈당하면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입게 되고 네. 주식시장을 멀리하게 되고 주식시장 투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주 소수의 그 아주 뛰어난 투자를 제외하고는 일반 투자자들 국민들은 이런 자본 시장을 통해서 자본 축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문제를 따는 게 그래서 이사의 수탁제 의무는 주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네. 그 경우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의무가 있다. 그걸 위반하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안다 자산운용이 네. SK 케미칼에 주주 사안을 보냈더라고요. 주주 뭐라? 제안을 했다고요.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물적 분할했거든요. 똑같은 구조로. 네. 그래서 SK 케미칼의 바이오 사업 부문을 보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주주 이익 침해를 받았으니 주주 이익을 이것은 이제 충실 의무 위반이니 주가를 복구시켜라라는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이 한 68% 정도 있는데 51%를 넘는 17%는 매각해라.
그리고 그거를 주주에게 돌려줘라. 그러니까 SK케미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할 이유가 없는데 이사진의 이해충돌 충실무 위반으로 주가 급락했으니 이 주가를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단으로 자사주 매입을 해라. 자사주 매입을 할 돈이 없으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배를 유지할 나머지 부분을 매각하고 그거를 주주에게 돌려줘라. 그렇게 네. 해서 주가를 복구시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어요. LG화학,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이런 부분도 다 똑같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국이나 OECD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 충실무 위반으로 주가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복구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시장에 사든지 아니면 그렇죠. 뭐 자사주를 소각하든지 뭐. 1번이 자사주 소각이죠. LG화학은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에 캐펙스를 1년에 수천억씩 이제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캐펙스 투자할 만큼의 현금이 남게 되거든요. 그걸 전부 자사주 이제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계속 LG화학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카운팅 리스크는 두 가지예요. 이해 충돌 리스크와 주주환원 리스크입니다. 주주환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사주, 그 자회사들이. 그러면 지금 8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주주총회 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사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벌어들이는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캐펙스에 필요한 나머지를 다 LG화학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물적 분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기 LG가 갖고 있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네. 이 자본 조달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LG화학의 전체 주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주주의 이제 권리 침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회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LG 에너지 자회사들이 번 돈을 모회사에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니까 그걸 이전시키도록 강제해야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인적 분할을 했다면은 그럴 필요 없죠. 그런 문제가 아예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훼손도 없는 거고 이런 물적 분할을 채택해서 지배력을 유지했다면 그 유지하는 것은 인정 오케이 이미 벌어졌고 이걸 뭐 문제 삼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재투자에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재면 나머지는 LG 화학으로 이전하겠다고 공표를 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없죠. 여태까지는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을 아직 하지 않은 회사들은 물적 분할할 때 아예 그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배정을 하든지 네. 아니면 상장할 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이미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을 한 회사들은 침해된 그 주주들의 권리를 복구할 방안을 반드시 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 대표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저는 LG화학, 한국조선해양 이 두 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상장을 했으니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천만 개인 투자들을 대변해서 제가 뭐를 요구하면 됩니까? 첫째, 자사주 매입을 해라.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해라. 예를 들어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사실은 이미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분할을 했다가 네. 대우조선이 그래서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현대중공업을 상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인수가 확정되기 전에 현대중공업을 상장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블 카운팅 리스크가 확정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1.3조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거든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현금이 있는데 그중에 한 5천억 정도를 그냥 바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두 번째. 모든 이런 물적 분할 동상장을 했던 그 회사들은 주주 환원을 관철시키겠다고 공표해야 돼요. 네네네. 지배주주를 대주주를 위해서 만들었던 이 구조가 네. 주주 가치를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에 필요한 나머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회사에 올려서 자사주를 소각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하든지 네. 이렇게 복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과 이제 우리 가버넌스 문제를 쭉 하면서 오늘 물적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다가 또 하필이면 오늘이 저희가 뭐 일부러 이렇게 저 편성을 한 건 아닌데 그 문제 에너지 엔솔이 지금 상장되고 있는데 한 4 몇 몇만 명, 200 몇만, 300 몇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거기에 관심 이게 그렇죠. 사실 굉장히 네네. 이중적인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희 주말에 한번 모시게요. 주말에 녹화로 네네. 차분하게 칠판 예, 예. 드릴 테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합의물자 자수집중 네. 야, 합자 2시간 의자 2시간씩 드릴 테니까 아, 그렇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우리 김희식 변호사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아, 다음에 조만간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어,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빅테크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기업의 생존 가치를 메타버스에 둔다는 점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의 투자의 신이 되고 싶으실까요? 메타버스 시대의 신기술, 그리고 국내외 관련주들의 실적과 숨은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지침서.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돈이 되는 메타버스를 검색하세요. 네. 네. 자, 이제 여미사님 모시고 얼른 현재 개장 상황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마음 급하네요. 시장도 저 변동성이 심한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증권회사 그 저 전사는 튼튼해야 될 텐데 그 네. 걱정도 들고. 네. 자, 이미 저희도 이제 여기 팝업 떴는데 네. 이미 시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장이에요? 아니까 아니, 주의하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공지가. 어, 저 회사 어, 네. 근데 요게 만약에 HTS가 조금 시세가 느려지면 그 대처 방법은 뭡니까? 지점에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하면은 좀 빨라져요?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 예. 어차피 뭐 주문 들어가는 거는. 아 옛날에 이렇게 주문이 써가지고 직원한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그거 거. 없어요. 그런 네. 단말제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뭐 자꾸 옛날 얘기했어요. 옛날 그랬거든. 옛날 사람. 자. 이제 58분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혹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뭐 더블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가 따. 60만 원. 아, 근데 매도가 나와 있네요. 따의 매도가 나와 있고. 매도 나와 있어요, 일단. 아. 일단 요거 좀 볼까요, 요거?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네. 엔솔? 예. 엔솔. 엔솔. 네. 지금 현재 뭐 몇 주 정도가 몇 명 정도가 아, 몇 주가 돼 있군요. 몇 주 정도가 지금 몰려 있습니까? 지금 매도에 그러니까 60만 원의 매도가 많아요. 60만 원의 매도가 많고 한 57만 주 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매수 물량들이 딱 있는데 현재 시초가 거래량은 170만 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더블 가면 지금 시가총액이 70조니까 140조 이제 가는 거죠. 140조. 네, 만약에 상장 하자마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물론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좋을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너무 커져 버리면 내일 다른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죠. 왜냐면 내일 바로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종가 이후로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에서는 LG가 커진 만큼 다른 걸 줄여버려야 되니까 이게 좀 굉장히 또 시장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차도 좀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를 담기 위해서 먼저 파는 경우들이 생기고. LG는 담는 날인지 담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참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네. 큰 덩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일단 예. 현재는 그 더블은 아니고요. 한 59만 9천 원. 99.67%. 예. 더블에서 거기서. 약간 풀렸습니까? 예. 예.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에 긴급 공지 나왔네요. 긴급 공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아니, 또 다른 거구나. 네, 일단 지금 지수는 잠시만요. 이게 저도 HTS가 느리네요. 예. 아, 오늘 한 많은 분들이 지금 예, MTS, 시세가. HTS에 몰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진정한 전산만 안 되는 전산 강좌를 보여주는 예, 겁니다. 안 되는 6개, 7개 사인가요? 예, 안 되는 회사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 주세요. 예. 현재 이제 지수는 아직 코스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8포인트. 코스피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엔솔 예, 때문에 아니에요? 예,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엔솔 때문에 그래. 저만 그런데 거래가 지금 165만 주가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코스피 호가가 지금 아예 안 나오네요. 코스 나왔습니다 지금. 아, 이제 나왔네요. 예, 지금 좀 느려진 아. 것 같아요. 너무 몰려가지고. 형님 점심 쏘셔야겠습니다. 왜? 따블이잖아요. 아이 그 한두 주 다 줄게. 다 줄게. 아이, 괜히 해갖고 내가. 그래서 자. 오늘 일단 오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호가는 지금 나오긴 하는데 코스피가 1.88포인트 네. 올랐고 코스닥은 지금 약간 이제 한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기업들 지금 호가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나와 있어요. 코스닥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오늘 일단 강세 출발했고 그 아,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59만 원 정도. 59만 원. 90한 90% 이상 어쨌든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고 6.5%. CGN이 한 1.6% 정도 반등을 해 줬고 뭐 게임주,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에코프로 게임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좋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3.5% 추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어제 이제 사실 저희 당사에서 좀 보고서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뭐 휴원스 글로벌, SM 이런 기업들이 네. 추가로 좀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 다른 HN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오르고 예. 아, 에코프로 BM은 떨어지고 BM은 좀 많이 빠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거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오늘도 일단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좀 넘어와서 현재 한진칼이 한 5% 올랐고요. LG이노텍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요새 이제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SD바이오센서 계속 좀 주가가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SKC가 한 1.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증권사 평가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4% 정도. 반등을 했고 LG화학이 일단 오늘 좀 빠지곤 있는데 0.9% 정도 빠졌고 포스코가 1.3% 내일 이제 물적분할 이제 결론 나거든요. 네. 임시주청.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약간 밀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큰 지금 변동상이 없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1.2%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 7%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54만 원까지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MTS 여러 기관 아, 여러 회사들이 다 잘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물리 워낙 쪽에 좀 쏠려 있어가지고 네, 다른 안 기업들은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되질 않고 있고요 거의. 네.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양시장 코스닥은 좀 보합이고 이게 코스닥이 좀 아침에 약간 오르다가 약간 밀리는 게 그 에코프로 BM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총 2위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는 일단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720포인트. 네.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코스피는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수급사항은 오늘 개인이 3,600억 팔고 외국인이 일단 4,800억 파는데 아마 둘 다 LG와 에너지 솔루션 팔겠죠. 아마 그걸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한 7,900억 정도 예,
오늘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7천억 사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 업종으로는 지금 전기전자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쪽에 다 쏠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은 사고 개인 외국인은 일단 에너지 네네네. 솔루션 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연기금이 연초부터 주식을 엄청 팔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유가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7천억 바로 사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좀 채워넣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많이 팔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게 전산이 문제군요. 지금 화면 정지된 데가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 네이버 편사니까 네이버. 네이버는 그냥 나와요. 계속. 아니, 저희 회사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주관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없이 거의 거래가 안 네. 되잖아 지금. 아, 짜증내 그랬어요. 아니 그렇단 얘기지.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문제야.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라는 네. 거는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호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설날에 전남 어디 도로 같은 데는 차가 엄청 밀리는데 차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10차선, 20차선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건 세금이잖아. 네. 그건 세금을 써서 하는 거고 이건 서비스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래도 그 비유가 전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거 치명적인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 이거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아까 거기다가 아까 뭐 합의물자 거기 있잖아. 네, 네. 그 아홉 개 된다고 봐. 전 전산 미비. 네,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라도 확보를 좀 해놓긴 해야 되는데 아, 네. 그 매번 이제 준비한다고 이 회사들도 하는데 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여러 번 예고가 돼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것도 지금 거래를 못 해요 지금 서가지고. 네, 그게 아예 멈춰버리니까. 네, 네이버는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 네이버 PPL이요? 아니 네이버 우리 저 네이버에서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검색하시면 우리 또 이프로님이 3프로 TV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갖고 텍스트화해서 하이라이트만 또 보여내드린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 이번 달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관사 아닌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현수환 이사가 빨리 좀 준비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강관 업체들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세아제강이 한 20%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풍력 에너지주들도 약간 좀 반등을 일부 해주고 있는 일단 모습이고, 그 에코프로 그룹주는 일단 오늘 좀 반등을 합니다. 어제 이제 많이 빠진 에코프로 HN이 한 17% 네. 급반등하고 있어서 17%요? 네, 오르고 있어요. 어제 20%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되돌리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기업들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LG노텍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 기업들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런 기업들도 좀 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정유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주, 뭐 웹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빠지는 거는 2차전지 장비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차익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대규모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장비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통신주도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뭐 백화점 관련주나 영화 관련주, 석유화학 업주. 빠지는 폭은 다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그 일부 장비주들이 급나가는 거 제외하면 그냥 약보합, 광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들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오늘은 그냥 증시는 되게 좀 차분하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쏠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5,800억을 파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를 5,30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3,800억 정도 파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를 한 3,7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조 원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의 매수가 여전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3프로 TV 3프로 TV까지 지금 버퍼링이 생기나요? 이게 엔솔 하필이면? 네. 뭐 제 제포는 아직 3프로 증권에서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제포는 괜찮은데 아마 네. 일부 뭐 통신 상태에 따라서 좀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오늘 좀 나온 보고서에서는 사실 그 어제 그 메리츠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좀 엔터조에 대한 좀 안 좋은 보고서가 먼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하이브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보고서도 증권사들에서 한두 개 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박하경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히려 우려를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엔터사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엔터사사가 모두 다 연초 대비 30%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그 콘서트 개최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K-POP 팬덤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오프라인 사업 차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POP의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사업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이 밸류에이션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당분간 기초기조 강화 때문에 고밸류업들이 당연히 좀 있지만 그 K-POP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관광버스 NFT 관련해서 실제 이익을 낼지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올해 한번 좀 검증을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4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쭉 빠져버렸어요. 따하가 됐다든지 이러면 네, 네. 그럴 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매도를 그 시장가라든지 눌렀는데. 매수가로 했는데 그 체결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주문 실수가 과거에도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갔는데 HTS 오류나 이것 때문에 안 네네네. 됐을 경우에 자기가 일단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문이 들어갔다는 거. 아, 그 주문 넣었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스크린샷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주문을 자기가 넣었으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록이 남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 제시를 하면 네.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사를 협의를 하거든요. 아. 네.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보상을 네. 좀 해주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LG엔솔은 너무 많아. 이게 되겠냐 이게 이렇게 많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저도 뭐 주관사 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46만 원대까지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더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급해지죠. 안 되면 더 예, 맞아요. 마음이 더 급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침에 산 사람들도 이제 저거죠. 아침에 거의 그 따블에 사는 분들. 네. 예. 예. 자, 아 이거 문제네. 이게 저 미리 안 돼요 지금도?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계속 불만들이 보고가 되잖아요 지금. 자 첫날엔 참 하한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시초가의 30% 시초가의 30% 그러니까 첫날에는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이거 공모가 3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27만 원 시작하시는 27만 원이 최하다 그 시작까지 네, 거기서 하한까지 거기서 이제 위아래 30% 네. 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LG엔솔 상장하고 나서 좀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이제 수급 때문인데 현재 국내 증시가 지금 급락해 가지고요. 지금 2,680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2,600? 예, 네, 80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엔솔 상장하고 나서 이게 그
정확하게 뭐 어떤 원인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좀 어렵지만 상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죠. 기관들은 지금 계속 엔솔 쪽으로 좀 담아가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다금 나가고 있어요. 기관들이 엔솔 담는데도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인덱스 거예요? 펀드 쪽으로 이제 담아 나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파는 거죠. 오늘 연기금이 무려 9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냥 쏠리는 거죠 이쪽. 네네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2,681, 그다음에 코스닥이 871. 그래서 어제보다 1% 이상씩 다 양대지수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예, 관심을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24% 빠진 45만 원의 현재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다른 리포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예,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소연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 보시던 분인데 일단 한국 시장 이제 7분 응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이 보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나왔고요.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졌다. 그러니까 트레일링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ER 계산할 때요 이제 포워드가 있어요. 1년 후 12개월 앞선 그 예상 전망치를 이용해서 보통 그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9.78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니까. 그래서 과거를 기반하는 게 이제 트레일링입니다. 12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이제 가지고 딱 이제 지금 딱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나타낸 지표인데 그게 보통 12배에서 14배 사이에서 움직인대요. 한국에. 근데 지금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11.1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이제 밑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 경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이런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신용 위기가 오거나 막 이러면 경기가 불안하면 그 좀 약간 신용 등급이 낮거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금리가 막 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 기본적으로 우량한 기업과 이제 좀 부실한 기업 간의 어떤 이제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급등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신용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전혀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이번의 하락은 단지 매크로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금융적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우려할 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링 PER이 11배 이하로 떨어졌던 과거 케이스가 어쨌든 5배 정도, 아니 그러니까 5번 정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금 2006년 5월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매크로 위험과 부도 위험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2006년도에 한번 주가가 18% 빠진 적이 있었어요. 실제 이제 버냉키가 좀 약간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다. 근데 그리고 2007년도에 엄청난 대세상승이 한번 오긴 왔었죠. 실제.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좀 없으니까 좀 지켜보되 어쨌든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시간은 아직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은 네. 조금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종목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리포트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다시 좀 반등해서 50만 원 근처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아, 무슨 뭐 경마식 보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던 뭐 네. 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사실은 지금 급락하는 거는 아니 급락한 뭐 조금 반등합니다만은 급락하는 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예, LG 에너지 엔솔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시초가가 상한가 됐거든요. 네. 상한가 부분에 됐기 때문에 예, 어쩌면 기관의 리밸런싱이 예, 더 많이 됐어야 네. 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개인 투자자단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지금이 노한 상황이거든. 그렇잖아요. 노한 상황? 앵그리한 상황.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통이 된다든지 뜻대로 안 되면은 약간